나랑 결혼해주세요. 민철씨. 하루라도 장미씨 안 보면 미칠 것 같아서 그래요. 사랑합니다. 고마워요. 고마워. 날 항상 붙들어주고 지켜줘서. 우리 딸 잘 살아. 정수야 왜 그래? 아빠가. 아빠가 왜? 아빠가. 빨리 말해. 울지 말고. 돌아가셨어. 먼저 좀 탈게요. 내가 지금 이태시 타려고 2시간 45분이나 기다려서. 아빠가 돌아가셨어요. 나도 아빠 돌아가셨어요.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요? 새치갈량 앞에 펴는 것처럼 보이냐고요. 정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. 우리 아빠 마지막 얼굴을 봐야 하는데. 아빠가 거기 있어?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. 이게 뭐예요? 우리 아빠가 사채를 빌렸었다는 소린가요? 뭐? 사채? 사채라니? 이게 무슨 소리야? 당신이 갚겠다는 각서를 쓰라고. 벌써부터 오리발 내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뭘 믿고 그냥 가? 안 그래? 애비가 남의 돈을 쓰고 죽었으면 딸년이 갚는 게 인지상정 아니야? 너 사기 결혼당했다고! 아! 내 팔자! 이 결혼은 무효야! 너 걔랑 헤어져! 우리 헤어져요.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? 혹시 우리 집이 망했기 때문인가요? 네. 더 솔직하게 말할게요. 나 장미 씨 식구들 평생 먹여 살릴 생각 없어요. 양심이 있다면 깔끔하게 놔줘야 하는 거 아니니? 받은 폐물은 돌려드릴게요. 됐다. 빚잔치하게 생겼다는데 보태거라. 그럴 필요 없습니다. 차랑 아파트 전세금 받으면 대충 다 해결할 수 있어요. 그건 위자료로 생각하기로 했다. 말도 안 돼요. 그 돈이 어떤 돈인데. 멀쩡한 내 아들 아낄 망쳐놓고 네가 뭔 할 말이 있어? 돈 내놔 이 새끼야. 돈 내놔. 우리 집 돈 내놔. 결혼을 파토했으면 혼수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. 얼굴은 얼굴은 안 돼. 창수야. 부탁이에요. 내 동생 한 번만 살려줘요. 혼수를 못 돌려받는 게 너무 억울해서 그만 실수한 거니까. 그만 돌아가요. 가라고요. 마음 약간 민철이 꼬셔서 어떻게 볼 생각이라며 꿈도 꾸지 마. 어머니. 어머니? 누가 네 어머니야? 나와서 다시는 찾아오지 마. 너 하나 잘못 만나서 내 귀한 아들 인생이 얼마나 식상인지 알기나 하니? 내 새끼 다친 거랑 개망신 준 거 몇 배로 갚아줄 거야. 야, 독종! 뭐해? 위험해! 그만 가! 한 번만,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. 부탁드립니다. 백정미 힘내. 잘해볼 거야. 그렇게 웃으면 살아요. 스마일!